안녕,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오늘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김혜림 양의 전설적인 사건 낙수 사건에 대해 말해줄까 하는데 바로 시작한다. 내후 외강의 천하장사 김혜림 양은 밖에서는 상여자인 척 하고 다니지만 집에 오면 설거지와 빨래로 스트레스를 푸는 본투비 조강지처 여자여자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단연 집안 청소, 특히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살균 소독 청소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므로 김혜림 양의 평소 낙스 사랑은 대단한데 김혜림 양은 화장실 낙스 청소, 야채 및 과일 낙스 세척, 심지어 락스 냄새가 좋아 어릴 적 수영장 환풍구에서 킁킁거리기도 한 락스 사랑 락스 변태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김혜림 양의 락스 사랑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거꾸로 흘러 2022년 봄, 어느 때와 다름없이 락스를 들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있던 김혜림 양은 락스가 부족한 것 같아 화장실에 있는 유대 락스를 들고 세탁실로 가고 있었다. 근데 알지? 락스를 때 손잡이 안 잡고 따꿍만 잡고 달랑달랑 들어야 하는 게 국룰이라 평소와 같이 따꿍만 잡고 달랑달랑 들고 가고 있었는데 어이구, 전날에 락스를 사용한 미신여가 명이 따꿍 세게 닫으면 열대 안 열리니까 살짝만 닫아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들고 가고 있던 유대 락스통이 일자로 툭 하고 떨어지며 안동으로 인해 락스가 김혜림 형 얼굴에 박 이게 되는데 김혜림 양은 눈에 락스를 그대로 맞으며 깍 소리를 지르자 미신여가 명이 예림 아머니냐고 보았는데 김혜림이 눈이 안 보인다고 말하자 옆에 락스통을 보고 119에 재빠르게 신고를 하는데 저기요, 여보세요, 우리 딸 눈에 락스가 튀었어요.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쌩신 난리가 났던 것이었다. 그러자 구급대원은 지금 구급차를 보냈으니 일단 흐르는 찬물에 락스를 씻어내고 계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김혜림 양은 수도꼭지에 눈을 대어 락스를 씻어내고 있는데 몸을 보니 락스의 모든 옷이 버렇게 변색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혜림 양의 눈도 점점 시야가 흐려지며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데 시발 존나 무서운 김혜림 양은 오염된 옷을 벗고 브라자만 낀 채로 찬물을 더욱 틀어 목숨을 끊는 급조치를 하였으나 진짜 구급차 체감상 존나 안 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5분이 지났을까 119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거실에 혼절해 있는 미신여 가면을 들고 나가는 것이었다. 아니 시발 거기 아니라고 말한 김혜림 양은 브라자와 팬티만 입은 채로 구급대원을 불러 일단 안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옷을 걸터입고 구급차에 몸을 실게 되었는데 벌써 조그마한 동네랑 온 동네 사람 구경 다 와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눈을 뜨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며 한참을 달리게 되었는데 한 30분을 달리고 대학병원에 도착하였나 일어나 보니 세상에, 5분 거리 우리 집 앞 동네 바른눈 안과였던 것이었다. 그래도 급하니까 가릴 것 없이 빨리 봐달라고 하였지만 일단 접수부터 하라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따라온 미신여 가면은 어버버거리며 내가 접수를 할 테니 일단 내부터 봐달라며 애원하자 원장이 점심을 먹고 나오더니 존나 귀찮은 얼굴로 무슨 일로 왔냐는 것이었다. 김혜림은 채널에 락스가 들어가 실명할 것 같으니까 빨리 봐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눈을 잠시 보더니 껄껄 웃으며 락스 따위로는 실명이 안 돼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김혜림은 지금까지 상황을 다 눈으로 지켜보며 똑바로 원장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럼 아까 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왜 눈이 안 보였냐 물어보니 눈에다 그렇게 찬물을 들이부으면 당연히 안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수경보 같은 진료가 끝나고 간호사분들께 너무 소란피워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갔는데 뒤돌아서 나갈 때 간호사들이 속닥거리는 걸 들었는데 아, 아까 한국말을 못해서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고 말하던 외노자 차별금지 스토리였던 것이었다. 그럼 김혜림 양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 말도 안 된다고.